영업용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 아, 마시는 거 있으면 마시고 가입하셔도 되고 없으시면 저희 디저트업에서 가입해달라고 해주시면 되거든요. 싼가요? 제가 아는 보다는 싼가요? 영업용 보험은 싸다가 좋은 게 아니고요. 자, 설계를 잘해야 돼요. 영업용 보험은 다른 전문 설계사가 따로 있어요. 차량에서 접착할 수 있는 넘버는 번호판은 지역이 있나요? 지역 없어요. 인천, 인천이잖아요? 인천은 바뀝니다. 한 열흘 돌린다고 그죠? 열흘 돼서 보름, 보름 전 진행 순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. 저희가 이제 인천 연수구로, 연수구청으로 일정을 잡고 올라갈 거예요. 가서 접수를 할 건데, 접수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양도서류, 양수서류가 정상적으로 담당 공무원에 들어오면 접수증이라는 걸 줍니다. 네. 그래서 접수증 받아서 선생님한테 보내드릴 거고요. 그때 이제 문자로도 기사보다 다시 답변할까는데 그때 접수증 나오고 주시면 되고요. 네. 접수가 되면, 접수증이 나오면 평일 기준으로 한 5일 정도 있으면 허가가 떨어져요. 허가 떨어질 때쯤 되면은 저희 담당자가 선생님한테 전화 드려가지고, 우리 이번 항목에 보면은, 매도용 인감 떼는 거 하나 있었죠. 인적사항. 나중에 떼는 서류 하나 있었어요. 그 인적사항을 저희 담당자가 알려드릴 거예요. 왜냐면 그걸로 해서, 매도용 인감 뗀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등기로, 그때 등기로 한번 보내주세요. 네. 등기로? 네. 매도용. 매도용. 아, 딴 사람이 있네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그 파는 사람? 그렇죠, 그렇죠. 인감증명 뜰 수 있나요? 아,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. 자,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자세가 자세히 좀 드리자면은 지금 선생님 본인 차에다가 우리가 영업용도 달잖아요, 이제. 네, 행정조차상 달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, 하나밖에 없어요. 다른 차량에 넘버가 달려있는 차가 있어요. 근데 이게 넘버가 옮겨오는 게 아니고요. 차가 옮겨오는 거예요. 선생님한테 이렇게 명의가. 그러면 자, 이때는 이것도 내 차, 이것도 이제 내 차가 되겠죠. 이때는 여기에 달려있던 넘버를 선생님 차에 옮겨 다녀올 수가 있고요. 그러면은 선생님은 여기서 이 차를 산 게 아니고 넘버만 산 거예요. 그럼 차를 다시 돌려줘야 돼요. 이때 필요한 게 자동차 판매용 인감.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. 그때 사는 사람이 인적사항을 넣고 떼야 되는 거거든요. 그 인적사항을 선생님한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해주시면 되고. 맞아요. 그 차를 이제 제 차가 아니니까. 네. 네. 같이 딸려 나오는 거니까. 그렇죠. 이걸 이제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. 그렇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그렇게 해주시고, 그 다음에 또 영업용 보험을 가입해달라고 할 거예요. 그렇죠. 네. 영업용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 아, 마시는 거 있으면 마시고 가입하셔도 되고, 없으시면 저희 디저트업에서 가입해달라고 해주시면 되거든요. 싼가요? 제가 아는 사람보다는 싼가요? 영업용 보험은 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. 자, 설계를 잘해야 돼요. 영업용 보험은 다른 전문 설계사가 따로 있어요. 물론 일반 보험사도 설계는 할 수 있지만, 뭐, 안 해보셨던 분은 뭐, 개판으로 해도 되죠. 예. 그리고 개판으로 해놓은 상태에서는 수정이 안 돼요. 그냥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. 안 좋은 상태로.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전문가 쪽. 영업용 보험을 많이 해보신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더 선생님한테 유리한 거예요. 보험 끝까지 가니까. 네. 또 아시는 분들 계시면은
영업용 보험을 해봤냐고 물어보셔야 돼요. 그거 안 해봤는데 네 해보겠다 라고 하면은 개판됩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현재 선생님 차가 하얀 넘버로 되어 있잖아요. 지금 운행 중이신 거죠? 선생님이? 운행은 안 해요. 운행은 안 해요? 네, 제가 지금 마트를 하고 있어서. 노란 넘버 바꿀 때, 네. 그때 한번 이 차를 끌고서는 가까운 동력사업소에서 저희 담당자하고 한번 만날게요. 그렇습니다. 네, 만날게요. 그러면은 그때 차 갖고 오시면 돼요. 차를 좀. 네, 허가까지 내놓고 이전 등록도 해놓을게요. 네. 그때 이제 또 먹고 취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중간에 저희 유주카드 직원 좀 한번 드릴 거예요. 유주카드? 네. 유주카드 지원카드 하잖아요. 유료카드 만드는 방법도 절차가 따로 있어요. 요거 전화 드려서 상담을 한번 해드릴 겁니다. 네, 같이 여기까지. 네. 다른 건 없죠? 예, 없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유지하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